4. 아, 포스코 강판. 네, 저 종목을 오늘의 급등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징주입니까? 저희 간단하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징주를 가지고 왔을 때 관심주랑은 어긋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네. 특징주를 이미 갖고 왔을 때는 네. 특징이 나타나는데 보통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특징이라는 게 상승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상승한 걸 특징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면 완전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관심주랑은 전혀 다르고요. 그냥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스코가 지금 철강 업종이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누구도 철강 업종이라고 포스코에 안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극재 3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대표 3사가 중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왔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포스코 옛날에 뭐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자가 붙은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예요? 상사였지만 그렇죠. 무역 상사죠. 네. 뭐 다 갖다 파는 거야. 떼다 팔고 뭐 또, 그러다가 네. 칫솔도 팔고 이러다가 네. 그런 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찍어 내 버리니까.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예 전도 구동 네. 코어를 만들어요. 모터 코어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포스코도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비전이 네. 이제 완전 미래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포스코 강판도 변신을 했어요. 네. 포스코 강판이 원래 하는 게 냉형 강판. 자, 네. 자, 냉형 강판은 이제. 예쁘게 매끄럽게 생겨서 자동차에 쓰이는 건데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강판으로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계열사의 네. 비전이 다 한쪽으로 맞추어져서 네. 발맞춰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포스코 계열사들을 한번 그 철강 업종에서 이제 미래 산업으로 올라가는 그 업그레이드를 시장에서 시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급등락에 이제 관심주를 좀 갖고 와보시는 건 어때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요즘 계좌 수익률 때문에 너무 고익 저희 좀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런 컨셉 네, 몇개 하지 않나요? 다음번에 예. 그렇게 하나를 한번 시간 나면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소장님.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